이게 이제 요게 티비아 최후 부분 티비아를 스포스테리어 플렉스 디스트로 룸보스 티비아 러브 안데이 근데 쭉 티비아 러브 디스트로 쭉 내려오다 보면 안 그리는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인젝션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인젝션을 해도 되는데 지금 뉴로바스큘러를 생각을 할 때는 여기서는 나스큘라템에 인젝션이 안될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방향이 좀안 맞아요. 그래서 둘러서 뒤로 어르신 뒤로 예 이렇게 해볼까요? 그래서 여기서 아스퍼레이션하고 이렇게 통해서 이쪽에서 쭉 통해서 하고 근데 할때이 너브로 건들면 안 되고 이게 이제 강그리언인지 페를 유나시스트인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여기 낫겠다 여기 너브를 비껴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합시다. 그, 예. 저기가 어르신들 동의를 해주셔서 동영상 이렇게 촬영을 하고 감사드리는데 저게 한 1cm 정도 돼요. 그래서 물을 좀 뽑고, 물을 좀 뽑고 주사 좀 놔드릴게요. 물 고였어요? 예. 티비알로브. 포스터 티벌 라테리 디지털로 쭉 내려와서 메테랄 플란타 노브 라테랄 플란타 부 메테랄 플란타 노브 바로 아래에 이렇게 시스트가 있는데 이제 이게 페리뉴랄 시스트인지 아니면 강그리언인지는 명확하지는 않고요. 그렇죠? 23페이지 아스퍼레이션만 23페이지 23개지 저거 아스퍼레이션 잘안돼이 라테리 이 이거 텐던 조심해서 여기서 따끔해요 어르신 따끔 따끔해요 이거 너무 짧지 않나? 네 그래서 25페이지가 좀 길어서 아니 그 25페이지 아스퍼레이지 21페이지 주세요 21페이지 22페이지나 21페이지 아니 21페이지 그냥 10cc 실린지 10cc 실린지 주세요 어르신 따끔해요. 조금 많이 아파요. 아야, 됐어요. 강그리언이구나. 쭉 계속 짜낼 거예요. 눌러서, 어르신, 제가. 제가 살살살 누르는 거예요. 뭐냐면, 안에 있던 물혹을 지금 눌러서 이 주사바늘 구멍을 통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거의 다 했어요. 됐어요. 주위에 이제 신경이 있어가지고 더는 안 하고요. 요 정도만 한 다음에, 강그리온. 젤라틴처럼 이게 젤처럼 뭐가 있죠? 예, 젤처럼. 예. 증상하고 염증 생기지 말라고 주사를 조금 놔드리는 거예요.
많이는 안 넣고요. 씻어내는 정도만 넣을 거예요. 넣었다, 뺐다, 넣었다, 뺐다, 넣었다, 뺐다. 조금만 넣었어요. 1cc 정도만. 예, 됐습니다. 빼볼까? 예. 마취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약에, 여기 마취되는. 안 고여요, 또? 이게 잘 고여요. 그래서 고이지 말라고 제가, 주사를, 약을 넣어줬는데, 이게 재발할 수가 있어요. 재발하면 이게 째갖고 들어가서, 지금 물풍선에 물을 뺐어요. 그 다음에 물풍선에 물 고이지 말라고 약을 넣어놨는데, 그래도 잘 재발을 해요. 그래서 만약에 재발을 해서 다시 물풍선에 물이 고이면 물만 빼면 안 되고 물풍선을 없애야겠죠. 작아야 안 돼. 예, 그럴 수가 있어요. 근데 일단은 첫 번째 치료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지켜볼게요. 예, 1분만 꾹 눌러주세요. 예, 1분만 꾹 눌러주세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젤 형세. 예. 예. 어르신, 이거, 이렇게 하는 거, 우리 선생님들한테, 교육 목적으로 이렇게 잘 활용할게요. 알았어. 예, 감사합니다.